자, 나온 지 한 10년 가까이 됐지만, 그리고 너무 유명하지만 아직까지 해보지 않았던 게임 데드셀즈. 그냥 갑자기 꽂혀서 가지고 와봤고요. 네, 그냥 해보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게임이니까 설명은 각설하고 그냥 로그라이크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 모드 수감동. 운이 좋은 죄수들 아니 그 한번 넘어가시면. 오, 아, 아, 참수된 시체에 어떤 미지의 생명체가 붙었네요? 허, 야, 뒤에 엄청 커다란 해골 봐봐. 주무기. 단두대. 내가 여기서 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군. 내려가기. 열기. 2단 점프 되고요. 아유, 소리가 조금 크다. 네가 요즘 돌아다닌다던 그 머리 없는 녀석이야? 따봉! 왜 그래? 고양이한테 혀라도 물렸어? 아, 맞아. 그렇지. 혀가 없구나. 아무튼 죽었다 살아나다니 기분이 참 이상하겠어. 아니, 너도 알 거 아니야. 네가 죽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걸. 나로선 이해가 안 된다만. 혹시 궁금해할까봐 말해주는 건데, 그런 상태가 된 건 네가 최초는 아니야. 나니? 아, 머리를 이상한 생명체한테 지배당했지만 정신은 이 신체에 그대로 남아있나봐요. 그죠? 내가 죽었을 당시의 기억이 그대로 있나봐. 초심자의 발. 적이 죽으면 박혀있던 화살이 사용자에게 돌아옵니다. 보조무기. 어허. 낡은 방패. 길게 눌러서 방패를 치켜들어 피해를 잃... 아이, 미친. 아, 야. 아니, 아이, 방패를 들었을 때 때리면 내가 기절하네. 잠깐, 준비. 왜 공격을 안 하니? 오케이. 낡은 나무 방패. 피해 흡수 75%. 20의 공격력? 길게 눌러 방패를 치켜들어 피해를 일부 흡수할 수 있습니다. 또 폭은 태파의 모든 피해를 막는 패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포기해야 되네. 나 솔직히 화살은 잘 안 쓸 듯? 패링. 오케이. 이게 구르기. 어이, 미친. 때리면 애들이 기절하네. 쇠사슬을 탈 수 있고요. 2단 점프가 생각보다 높지 않네. 오, 깜짝이야. 씨, 뭐야. 이게 뭐예요? 체크포인트인가? 간지럽. 간지럽히기. 쟤 뭐야? 간지럽히는 거 뭐예요? 내가 왜 너희들한테 자꾸 물어볼까? 너네도 다 모를 텐데.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게임 외에는 안 보잖아요. 이런 플레임 빠돌이 빠순이들. 다른 것도 좀 보란 말이야. 어? 저기 어떻게 가지? 안녕하세요. 상점 아저씨인가 봐. 돈이 없어. 택도 없어. 저 나중에 얻게 된다고요? 아, 그래? 어, 이거 아는 사람이 있나 보네? 이게 아마...
아아 텔레포트구나. 야, 나 회복은 어떻게? 초반에 너무 많이 맞았는데. 맵을 볼 수 있어. 아래쪽에 약간 뭐 두루마리 같은 게 있는데? 아래. 어, 아이. 권능의 두루마리. 세 가지 능력치 중 하나를 올릴 수 있습니다. 호! 잔혹성. 브루탈리티. 물체에 대한 공격력이 15%만큼 증가합니다. 물체에 대한 공격력이 올라서 뭐예요? 물건 잘 부숴요? 택틱 물체에 대한 공격력이 15%만큼 증가합니다. 아, 물체가 그 그냥 피사체를 말하는 거구나. 서바이벌 물체에 대한 공격력이 15%만큼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브루탈리티 속성이 붙은 그런 장비들에 대한 공격력이 15% 증가한다 뭐 이런 거 같아. 아, 그래서 내가 지금 일반 무기가 빨간색이네. 잔혹성. 아하! 가져가. 지금이야. 미안. 아. 왜 그래? 위를 가는 게 맞나? 아, 근데 나 슬슬 키 헷갈려. 그거 했던 기억이 지금 남아 있어서. 그게 뭘까요, 여러분? 나인 솔즈, 그래. 아, 근데 요즘 게임 이름을 왜 이렇게 말을 못하겠지? 이거 뭐야? 문지르기. 더 문질러. 문질. 반응이 없네요. 나인 솔즈랑 키가 좀 헷갈려. 어? 아니, 높은 곳에 떨어지면 데미지 입네? 미친. 아, 데미지가 아니라 그냥 기절하는구나. 개 큰 상자. 야! 냉기 수류탄. 대상에게 35의 피해. 적을 빙결 상태로 만듭니다. 해동 후 감속 효과의 지속 시간이 2배 연장됩니다. 뭔 소리고? RT. RT. 오! 500 골드만큼의 가치가 있는 예쁜 보석입니다. 나의 프레저스. 500골드. 좋아요. 지금 잘 보고 있는 거죠? 지금이야. 문질러. 사람들이 왜 재밌어 하는지 알겠다. 딱 봐도 재밌어. 그리고 뒤졌어. 안 돼. 하지만 난 죽지 않아. 촥. 야. 하. 금방 돌아왔네? 고생 꽤 나는 모양이야. 노. 돌아다닐 때마다 주변이 변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 알아? 섬이 살아있는 건 아닐까 의문이 들 정도야. 좀 허무맹랑한 얘기긴 하지? 오케이. 이번엔 더 잘할 수 있어! 패링을 잘 해보자, 패링. 오. 패링 타이밍 잡기 되게 어, 패링 타이밍이 생각보다 되게 후하네? 어. 야, 어이구, 아이고, 명중률 보솥! 나이스. 봤어?
아, 왜 이렇게 제대로 못 던져, 이씨. 권능의 누르마르기. 혹성이 형 올려주고. 해봐! 체력이 15% 회복됩니다. 오케이. 어? 나 갑자기 이동속도가 증가됐는데? 왜지? 멋지게 패리! 전기채찍! 방패를 무시하고 주의적에게 기본 공격력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힙니다. 추가로 3초 동안 대상 주위에 초당 공격력 25에 해당하는 충격 피해를 입힙니다. 아, 하나 버려야 되네? 아, 무기 좀 바꿔볼까? 오, 괜찮는데? 아, 이게 너무 단거리긴 했어, 그지? 이걸로 한번 써보자. 사거리가 꽤 괜찮잖아. 아, 기절을 안 하네, 근데? 왜 기절을 안 하지? 에이씨! 아, 왜 자꾸 뒤로 던져, 이 쓰레기야! 검을 두 개 하면 패링을 못 하잖아! 뇌가 있으면 생각을 하라 말이야! 야, 확실히 채찍이 범위는 넓은데, 딜이 너무 낮아.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난 딜 찍누를 좋아하거든. 아, 저거 어떻게 먹는 거야, 이씨. 간지럼은 왜 태우는 거고. 상점은 뭐 가봤자 의미도 없고. 나니? 하! 어, 되게 좋아 보이는 칼이다. 균형 잡힌 검 2. 나 275의 공격력. 반복해서 공격을 가할수록 공격력이 최대 90%까지 증가합니다. 공격을 10번 연속으로 적중시키면 치명타를 가합니다. 아! 내꺼. 어? 이거 왜? 이거 왜 때리니까 병이 날라가? 뭐지? 그런 특수 능력 없었잖아. 내가 설명을 잘못 읽었나? 1300원 내면은 먹을 수 있는 무게네. 상스러운 수류탄이 나갔어? 성스러운이구나. 미안해. 내 마음이 상스러워서 그래. 길을 전부 다 갈 수는 없나 보다. 쌍수단검. 연속으로 공격할 때 세 번째 공격은 치명타로 적용됩니다. 탁 쳐요. 제게 더 좋아요. 아이씨, 이걸 왜 못 막아? 좋다, 좋다, 나 쎄다, 지금. 어? 다음 맵인가? 다 안 둘러봤는데? 그냥 가야겠지? 가자 그냥. 어차피 로그라이크기 때문에 이게 맵을 다 볼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야? 나 방금 뭔가 능력치가 확 낮아지지 않았... What? 해당 문은 2분 1초 전에 잠겼습니다. 안타깝군요. 피해를 받지 않고
적을 30명 처치해야 합니다. 아, 타임어택 2분 내로 다음 스테이지 아니면 30명 연속 처치. 피해를 안 입고? 와, 너무 하드코어인데? 난 누구야? 이게 누구신가? 난 수집가라고 한다. 여기서 그나마 네 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지. 다른 놈들의 세포를 가져와라. 그 대가로 유용한 물품을 마련해주마. 행여 설계도를 찾거든 가져오도록 해. 보다 실험적인 성격이 강한 물품을 만들어줄 테니까. 남은 세포 6개. 아, 아까 애들 때렸을 때 계속 뽕알 같은 게 나왔었는데 그게 세포구나. 영구 강화야? 오, 아무데나 사용할 수 있는 회복약이 잠금 매제됩니다. LB로 회복. 길게 눌러 회복하기. 하! 존마탱아! 제발 문 좀 부수지 말란 말이다. 세포를 전부 사용해야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뭐? 어? 나 문을 부셔버렸는데? 왜? 세포 다 안 썼는데? 변이 한 개 사용 가능? 길랑과 대화하기. 이 냄새나는 시체 더미를 찾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뒤에 뭐야, 내 시체들이 엄청 많이 있어. 재밌네, 시체들 생긴 게 꼭. 아, 재밌네, 시체들 생긴 게 꼭 날 닮았잖아. 변이. 복수심. 부상당한 후 8초 동안 공격력이 61%만큼 증가하고 3초 동안 받는 피해가 30%만큼 감소합니다. 어? 아니야, 바로 선택이 가능한 거였어? 근접 공격으로 적을 처치하면 기술 재사용되기 시간이 0.51초만큼 감소. 연속으로 적중 시 콤보를 이어나갈 때마다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아! 아, 이게 필요한데, 연속 공격. 아! 아, 나 이제 더 안 맞을 건데, 아! 이게 뭐야? 아! 오케이, 포션 다시 채웠고요. 재밌다. 어, 게임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었어. 도전과제 사랑스러운 고요. 쟤는 뭐야? 아, 미친! 뭔데? 아니? 비밀지역 발견. 처음으로 비밀지역을 발견하십시오. 비밀지역이 있구나. 설계도 획득 암살자에 단검. 어때, 시작하자마자 비밀 장소 찾는 남자 섹시하지. 뭐라는 거야 미친놈이. 아래로 내려갈 수 있네요. 4개월이네요. 아, 여선비씨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밑으로. 오, 야씨 멋있다. 어? 이게 뭐지? 저기요. 엥? 미션이 들어왔네? 다섯 번 내로 최종 보스 클리어 시. 현재는 제외. 어? 근데 여기에서 최종 보스를 클리어 해버리면? 그럴 리가 없잖아. 아니 근데 최종 보스는 걔 오바 세바 아니에요? 첫 번째 보스도 아니고 무슨.
아유씨! 아유씨! 아 뭐야? 아 미션 때문에 맞았어. 방금 뭐였어? 미션 실패 처리했어요? 내가 너무 오바세바라고 해서 상처 받았어. 미안해. 어, 점프 키를 두 번 연속으로 누르니까 아래로 아래키 누르고, 아, 미친. 저 왜 벽돌하냐? 야, 애들 왜 이렇게 단단해? 아, 저거 버프인가 보다. 저게 버프의 구인가 봐. 저 뭔가, 회복스. 아! 존맛이네, 진짜. 아야. 야. 부술 수가 없네? 아. 아, 너무 어렵다. 보스 두 명 처치 한 명당 25,000원. 그래, 미션을 지르게 걸어야지. 아! 의욕이 샘솟는구만. 뭐야 이건? 앞만 봐도 여긴 이상한 장소란 말이지. 그래도 너랑 수집가가 저 평을 다 채우면 근사한 장건이 펼쳐질 것 같긴 해. 할 짓이 그렇게 없냐? 네가 작업하고 있는 거지. 딱 봐도 조금씩 완성해가는 게 보이거든. 다른 녀석들처럼 돈을 넣을 수 있네? 근데 돈이 없어. 죽었을 때 돈을 좀 들고 죽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나 보다. 얘 뭐야? 시간 설정을 잘못했다고? 아, 30분 내로구나. 네가 뭘 하고 다녔는지 다 안다. 그럼 네 은밀한 비밀까지 전부 꿰고 있대도. 심지어 하나도 빠짐없이 이 책 기록하고 있지. 그게 내 일이거든. 넌 괴물을 죽이고 난 기록을 남기고. 와, 이런 거 다 기록돼? 쩐다. 내가 야동 본 개수도 그럼 다 알겠네. 어,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이게 뭐죠? 드디어! 가까이 와봐! 안 잡아먹어, 걱정마! 내 이름은 테일러라고 해. 이 몸에 있으니까 앞으로는 제대로 된 옷을 입고 다닐 수 있을 거야. 재단사구나. 우리 서로 아는 친구 있잖아? 그 수집가. 그 양반이랑 거래했거든. 그 양반에게 본트를 전달하면 내가 실물로 만들어줄게. 갈아입기. 이게 뭐죠? 소매 넣기의 의상? 나니? 겨울 의상? 이걸로 간다. 훌륭해! 야, 이게 다 코스튬이라고? 이 병이? 미친 거 아니에요? 야, 스케일이 너무 큰데? 떼굴.
얜 뭐야? 헉! 여기 뒤에 동물 해부한 거였어. 얘는 말이 안 걸어지네. 가자. 잘못 썼어. 수정. 아이씨 막았는데 살짝 늦었구요. 다 본 거 맞지? 아씨 이 옷 입으면 소매 넣기 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소매 넣기의 의상인 거 다 구라 아냐? 자수정이 잘 뜨잖아. 냉개 수류탄. 이런 건 틈틈이 써줘야지. 노란색 방이 있는데? 어허. 하! 어? 이거 아까 내가 먹었던 거잖아. 이거 되게 좋은 무기라고. 소매 넣기 하는 복장이 아니라 당하는 복장이었냐고? 난 그런 줄 알았어. 어? 이건 뭐야? 피의 검. 왠지 피흡 잘 될 것 같이 생긴 겁니다. 야, 잘 죽네. 본능 두루마리. 잔혹성. 체급이야! 어? 이번엔 표창을 던지네? 아니 뭔가 무기의 특성이 하나씩 붙는 것 같은데 그 특성이 어디 써있는지 내가 왜 읽질 못하지? 간지럽히. 나 못가 저기로. 밑에 추가 옵션에 써있었다고? 내 장비를 지금 볼 수 있군. 정면으로 화살을 발사합니다. 아, 저 밑에 써 있는 걸 내가 못 봤구나. 오케이, 오케이. 나 점프할 때마다 징글벨 소리나. 기분 나빠. 이건 뭐지? 단지 속에 작은 벌레가 들어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마치 벌레가 일종의 강력한 무기였던 것 같은 기시감이 듭니다. 뭐 기분 탓이겠죠? 뭐지? 기사 의상. 마법의 활. 뭐지? 진짜 이러고 끝이야? 잔혹성 한 번 더! 나는 강하다! 밑에 있는 녀석들 모두 다 죽여버리겠어! 대박! 체력 회복까지! 밑에 빨간 방이 있어. 볼까? 어, 아, 상인방이구나. 왜 빨갛지, 근데? 다중 오니 활! 오니 짱! 이거 아니고. 동시에 세 발의 화살을 쏠 수 있습니다. 호두가게. 초당 207의 공격력.
공격력 33%. 대상이 기절, 빈결, 이동불가 상태일 경우 공격력이 치명타로 전환됩니다. 타격방패. 공격을 많이 하면 적이 기절합니다. 패링에 성공하면 기절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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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걸 다 바꿔. 왜 또 취소해? 이거 바꿔버리자. 어차피 돈 다 날릴 거 아니야. 구매 나 비싼 거 비싸고 좋은 방패 기가 막히지. 아 시간은 잘못 맞춰서 그냥 취소하셨구나. 오케이 오케이. 죽으면 방패도 날라가요. 뭐 그렇겠지. 어차피 다 날아가는 건 똑같은데. 비상금. 죽을 때 금화를 최대 500만큼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지려버려? 열개 해줘. 아 여기에 조금씩 넣을 수 있구나. 미리 투자가 가능하군요. 안녕 제수양판 변이. 공격을 연속으로 적중시켜 콤보를 이어나갈 때 생존술 변이. 패링에 성공하면 기술 재사용 등의 시간 2.8초 감소. 패링을 성공한 직후에 가하는 공격이 210만큼 증가한 피해. 일반 변이. 치명타를 적중시키면 기술 재사용 등의 시간 0.16초 감소. 저주받은 상태가 아닐 경우 때 아닌 죽음을 단 한 번 방지합니다. 첫 돌연변이를 선택한 이후로는 획득이 불가능합니다. 획득하면 사용했다고 해도 버릴 수 없습니다. 이걸로 가자. 오케이. 뭐야? 숨었어. 이거는 그러면 마시고 새로. 어? 이거 혹시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 두 개 정립 뭐 이런 거 몰라. 일단 가보자. 일단 마셔버렸으니까 다음에 다시 해보자고. 꼬치 까비 헤링스 베이베. 넌 뭐야? 이건 뭐야? 흡입술. 적을 처치하고 얻는 세포가 추가로 한 개 증가합니다. 해당 보너스는 40. 어서 동안. 오케이 빠르게 살려주세요. 야 저 방어 막 씨. 야 이씨 개같은 호수아비. 지금이야 지금. 못 막았고. 잘 죽는다. 케밥 먹고. 달려. 이거 어디야? 어 밑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은데? 눈누르마리 잔혹성 올인 렛츠고. 넌 뭐야? 왜 또 방어막이 지금! 아! 패링 타이밍 맞추기가 생각보다 힘든데? 아 너무 다 막으려고 하니까 HP가 남아나질 않는다 야. 그냥 피할 수 있는 거 그냥 피하자. 이게 뭘까요? 출혈을 유발하는 회전 칼날을 적들에게 발사합니다. 파괴될 때 바닥을 화염으로 뒤덮습니다. 약간 그 함정 설치하는 그런 건가 보다. 아 액티브네. 소총용 단검 20.
23. D 엄청 낮은데? 출혈을 유발합니다. 탄약이 3개 증가합니다. 다 별론데? 이거 먹으면은 뭐 있어? 딱히 둘 다 먹고 싶지 않아. 뭐야? 아이씨. 이거 가져가자고? 가져가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 아, 그냥 하나만 고를 수 있다 뭐 이런 건가? 아우, 저 위쪽은 어떻게가 무슨 붉은 장미 같은 게 있는데? 왜 자꾸 못 먹을 것들 눈앞에서 아른거리게 보여줘? 개빡치게. 신경질이 확 나네잉. 이건 뭐야? 저 위쪽에도 길이 있는데 못 가요 지금은. 그럼 아래로 내려가 봐야지. 아니 저거는 도대체 어떻게 부수는 거래? 좀 부수는 용도가 아닌가? 어? 뭐야 이거? 어? 뭔가 개쩌는 게 나온 것 같은데요? 늑대의 덫. 두 개의 덫을 발사합니다. 덫은 적을 이동불가 상태로 만들고 5초 동안 받는 피해를 초당 공격력 134만큼 증가시킵니다. 가져가자. 이건 아직 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 하지 말고. 아, 근데 냉기 수류탄도 좋은데. 아, 몰라. 안 써본 거 써봐. 좋은 건가? 야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오! 야, 막 계속 발사하는데? 전방에 막 계속 발사하는데? 아이씨. 야, 터렛이다. 터렛. 야! 지금이야. 계속 쏴. 좋은데? 반대로 설치하면은 공격을 안 하네. 아, 미친놈이. 아우, 아파. 뭘까? 상점 아저씨다. 오, 돈이 없는데 좋아졌는데. 어, 뭐야? 어? 뭐지? 정체불명의 유물. 하다! 신규 아이템 잠금 해제. 덩굴의 룬.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덩굴을 성장시킬 수 있게 해주는 영구 룬입니다. 어?
덩굴을 타고 올라갈 수 있다고? 아, 기술이 이렇게 하나씩 열리는구나. 근데 어떻게 타고 올라가요? 이건가? 아, 아니 너무 후한데? 나 보스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아, 여기 아, 오케이. 소호자의 두루마리. 체력이 막 확확 오른다. 근데 그만큼 애들이 세진다는 얘기겠지? 이거 완전 무적이네. 미친 허수아비가. 아, 이거, 아이, 으이씨. 타임 맞추기 되게 힘들어. 열쇠 필요. 정원사의 열쇠. 잠겼군. 좋아 보이는 게 한가득 있네. 정원사의 열쇠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게 뭐야? 스파르타인의 샌들. 나 지금 다 보면서 가고 있는 거 맞지? 여기는 왜 맵이 이따구로 생겼을까? 깜짝 놀랐네. 암살자의 두루마리 잔혹성 증가. 아래로 내려가볼까? 이게 맞아요? 어디까지 가요? 여기가 어디고? 뭐야? 뭐야? 아이씨, 나중에 벽 타는 기술 넣나 보네. 아, 뭐 안 되는 거 이렇게 많아. 하! 울트레용 어서 와요. 앙아? 아, 왜 사서 맞고 지지지지지 베이비 베이비 오 마이 갓 베이비. 나 방금 나 적 보느라 못 봤는데 방금 뭐 번쩍하지 않았어? 뭐 레벨업 했나? 이제 보스인가? 아, 왜 안 올라가지?
아이씨, 여기에 텔레포트가 있으면은, 아. 기절 개우려 하네. 여기 뭐가 있는 거야? 내려가. 깜빵문? 어이, 이봐! 방해물이 새어 들어오고 있어! 에, 물속에 뭔가가 내 다리를 만졌어! 도와줘! 죽었어? 물귀신 같은 게 있나 봐. 잠겼군. 뭐야? 나 더 진행이 안 돼. 아, 성로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오케이. 가보자. 이제 보스전인가? 성로로 이어지는 골목. 안녕하세요. 이런 이게 누구신가? 남은 세포 33개 비상금 연구 강화. 죽을 때 그 말을 최대 1000만큼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재활용. 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상자에서 발견한 아이템을 금화로 변환할 수 있게 됩니다. 어? 뭐야, 밑에 뭐가 더 있었네? 출혈을 유발합니다. 스파르타인의 샌들. 적을 뒤로 밀쳐냅니다. 밀쳐내진 적은 착지 시 피해를 받으면 벽에 충돌하면 157의 추가 피해를 받습니다. 마법의 활. 유도 화살을 발사합니다. 의상. 귀엽네. 바로 언락해버리고. 피해고. 재활용. 피해가. 뭐야? 패시브가 아니었어? 패시브가 아니었네. 무색. 제일 높은 능력치 적용. 정면으로 화살을 발사합니다. 이게 더 좋을까? 난 내 선택을 믿어. 치명타를 적중시키면 기술 제한. 내가 지금 기술을 잘 못 쓰고 있어. 반격기로 가봐야겠다. 보스 언제 나와? 경치 최근에. 어머. 어? 이지. 정체불명의 유물.
커스터마이즈 룬. 커스텀 모델을 잠금 해제하는 연구 룬입니다. 뭐 개쓸모없는 거잖아. 반쪽짜리 보스 처치. 그스그스. 좋다. 이 밑으로 떨어지면 즉사겠지? 미안. 미안해 얘들아. 하! 잔혹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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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링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키가 헷갈려서. 나 보석 놓고 왔어? 뭐야? 오메. 개 커다란 거 놓고 갈 뻔. 잔혹성 고르시던데 그거 무슨 효과예요? 제가 지금 빨간색 계열 장비가 많잖아 왼쪽 아래. 그게 잔혹성 그 속성이에요 속성. 빨간색 무기가 강해집니다. 방패는 초록색인데. 초록색 무기도 있고 그래요. 일단 밑으로 내려가자. 와이씨! 어? 나 뭐에 맞았어? 어 이제 막 도망가는데? 아니 미친놈이. 아! 아 활 되게 빨리 쏜다. 아 너무 많이 맞았어. 어떡해. 굴고! 빅 상자 보병 수류탄. 대상에게 294의 피해. 신속히 사용할 수 있지만 강력하진 않습니다. 적을 중독 상태로 만듭니다. 이거 한번 써보자. 오케이. 이걸로 교체. 재활. 겉을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서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 그냥 한번 밟으면 딜이 엄청 잘 박힐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설명을 보면. 지금이야! 오! 뭔가 좋아. 어? 영약. 받는 피해 5% 감소. 잃은 체력의 53%를 추가 체력으로 부여합니다. 또한 9초 동안 받는 피해를 20% 감소시킵니다. 지속시간이 100% 증가합니다. 좋은 건가? 일단 황금색 테두리면 일단 좋아보여. 한번 써볼까? 아, 잃은 체력. 아, 잃은 체력에 쉴드, 그, 이렇게 제공하는 거구나. 야. 진짜 긴급할 때 쓰면은 좋겠네. 나 죽겠다 할 때 쉴드 탁 쓰고. 야, 지속 시간도 개 오지게 긴데. 방금 패링 쓴 거다. 겁나 멋있었어. 혹성이 형. 재활용 안 하냐고요? 아, 아주 재활용을 안 했구나.
알고 있었거든? 잠깐 아쉬워서 두고 있었던 거라고. 개소리 제발셔!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미안해. 지금 아, 나 자꾸 구르기 키를 RT로 누르고 있어. 아, 헷갈려. 비키인데. RT가 원래 그 나인솔즈의 대쉬였거든요. 이게 뭐야? 체력 50% 회복? 너무 후한데? 패링을 성공한 직후 가는 공격력이 278만큼 증가한 피해를 줍니다. 생존술 증가. 다크다리. 좀 이따가 먹자. 여기 아래에 있는 애들은 뭐냐? 너네 뭐니? 그러게요. 왜 이렇게 아이템을 후하게 해주지? 곧 보스전인가봐. 넌 뭔데? 먹고 갈까? 아니야, 후회할 것 같아. 존나. 뭐야? 어디까지 가? 계세요! 텔레포트. 아니, 텔레포트, 씨, 너무 멀잖아요. 어? 이게 또 뭐야? 금속 쟁반. 버려진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 같아. 아니? 이러면 100% 회복인데? 아, 이봐! 어, 니네 서기군. 살다 갇혀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긴 또 처음이네. 하하하! 젠장 지독한 자식들. 내가 지독한 자식들이라고? 저기요! 아무 반응 없어. 이게 무슨 미친 소리예요? 일단 이거 먹고. 아. 뭐야? 왜 막다른 길이야 또? 아, 애들이 피통이 이제 너무 많아. 어? 분명히 뭐 막았는데 왜 방어구를 안 들었지? 시작하기 동상. 옆에 뭐가 있는데? 저게 뭘까? 뭐지? 이게 뭐임? 벽을 뭔가 부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가? 아이씨! 나 피 안 달았지? 퉁퉁퉁. 야, 던전이 되게 길다.
아야. 잘 안 보이네. 사파이어 목걸이. 도사체로 받는 피해가 75% 감소합니다. 내려찍기 공격 시 바닥이 화염에 휩싸입니다. 죄수의 구속구. 어? 진짜 패시브 아이템이네? 팔아버려. 죄수의 구속구를 드디어 벗었다. 나 지금 좀 초심자의 운이 따라주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장비 운이 되게 좋은 거 같은데? 이 상태로 죽으면 나 오늘 잠 못 잔다. 여긴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고. 상점. 영약. 아 뭐 다 쓰레기밖에 없어. 나 돈 짱 많은데. 아 아까워 죽겠다 이거. 포션이라도 좀 팔지. 술 증가. 지금이야. 아, 미안해요. 이렇게 내려찍기 하면은 불탄다. 오케이. 이거 보스가 없냐? 왜 계속 다음 맵으로 넘어가지고 있는 거지? 남은 세포 29개. 적이 부여된 감속 중첩 하나당 초당 공격을 92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습니다. 비상금. 비상금. 보스가 안 나오나 봐. 변니. 부상당한 후 공격력 증가로 가보자. 포션은 언제쯤 안 쓸 수 있을까? 아니야, 보스 나올 거야. 없을 리가 없어. 희망을 버리지 마. 나왔다! 성지기. 어? 뭐야? 왜 이렇게 약해? 뭐지? 이게 보스라고? 어? 진짜 보스야?
무슨... 뭐야? 그럼 보스... 아니 보상 많이 주니까 됐어. 도전자의 론 소감동에서 일일 도전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용궁 꺼져. 진짜 젠 존재를 많이 해서 그런가? 여러분도 젠 존재 하세요. 패링 실력 늡니다. 타격 방패 레벨 5. 진화하네? 대체가 아니라 그냥 진화하네? 패링으로 공격을 막으면 적들을 중독 상태로 만듭니다. 좋다. 나 돈 짱 많아 지금. 다음 레벨. 어? 아! 분해하는 걸 깜빡! 유감. 아니 근데 보스가 진짜 너무 싱거웠어. 안녕 꼬맹이. 용케 여기까지 살아왔군. 뭐 무슨 뜻으로 한 소린지는 알겠지. 난 내장장이라고 한다. 옆집에 수지가와 같이 일하고 있지. 제포를 주면 네 장비를 강화해주마. 네? 500개요? 밑 얼탱이가 없네. 세포를 전부 사용해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이템을 두 개 더 잠금 해제해야 다음 레벨이 열리는군요. 부싯돌. 길게 눌러 공격을 가하면 치명타로 전환되면 214의 피해를 입히는 불길을 생성합니다. 변이를 또 할 수 있어? 아 변이는 두 개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오케이. 야 이거 왜 점점 썩어가고 있는 거 같냐? 여기서 나중에 뭐 나올 거 같네. 나 포션 한 번도 안 사용했는데 바로 채워보겠습니다. 하면? 횟수 안 늘어나. 아이씨. 기회만 날렸네. 아 위로 못 올라가요. 벽 타는 거 빨리 알려줘. 아래쪽엔 뭐가 있는거지? 어? 뭐야? 수상마을과 사원. 수상마을 가야지. 하 수상해 수상. 아니 미친. 잡몹을 계속 소환하네. 얘 좀 세게 생겼다. 아이씨. 이제 확실히 애들 좀 센데? 이건 뭐야? 이게 뭐지? 그냥 보물방? 지금이야. 아니 왜 막기가 안 되냐고. 아유 애들 뭐가 이렇게 징하게 맞냐. 징하다 진짜. 입구로 돌아가기? 텔레포트 돌인가 보네. 늑대 덫 피해검. 아니 이제 무기 바꿀 때 되긴 했어 그지? 아닌데? 내게 더 센데? 꺼져. 핫!
저기 죽을 때 화염에 휩싸이면 뭐 좋은 거 있냐고요? 아니요. 그냥 연출인데? 넌 강한 적을 쓰러뜨렸다. 개쩐다. 뭐야? 세 번을 내리치네. 어우, 야! 뭐야 이게? 이건 또 뭐야? 상점? 제발 유용한 거. 냉기 분사, 호두가게, 탐욕 예방 패. 패링 성공 시 적이 이빨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적당 한 개. 추가로 화살을 황금으로 변환시킵니다. 치명타로 주는 피해가 20% 증가합니다. 난 치명타 딜이 잘 들어가니까 이걸로 해야지. 아이 미친, 왜 안 막아줘. 야 이.. 마셔야겠는데? 골까? 아니 포션 성능 걔 죽인다니까? 열쇠. 어, 아, 오이씨. 아, 발도술이구나. 나 양, 검을 두 개 들고 있어서 막 그냥 때릴 줄 알았는데. 막 휘두를 줄 알았는데, 그냥 한번 싹 베네요. 어, 나 반대로 막았는데 사거리가 안 닿아서 살았어. 대박. 이게 뭘까? 마을 열쇠. 하! 아씨, 점점 맞고 있어. 한 대 한 대가 너무 치명적인데 이게 뭘까? 아! 아 방금 뭐 먹었냐? 와씨. 해봐. 아가. 자. 이게 뭘까? 아무것도 아니네. 아이 위로 못 올라가요. 저 왼쪽 위에 뭐가 있네? 처음으로 돌아가서 부수기. 여기서 돈을 많이 주는구나. 얜 뭐야? 아! 마마 메야! 내가 바로 원하던 바로 그곳. 야메! 아 근데 돈 많이 먹네. 장사 좀 할 줄 아는 친구야. 하나 둘. 썩은 음식? 흠, 사람들이 진짜 이런 걸 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돌라지. 저장품. 누가 먹으라고 버려둔 건지 아니면 없애라고 둔 건지 모르겠어. 따뜻한 기운 때문인지 생선 안에 벌레가 바글바글하고. 역겨워.
가관이네. 어? 돈 날렸다. 아. 아이씨. 아이 너무 아까운데. 아니야 근데 돈 어차피 쓸 데가 없긴 했어. 뭐지? 재활용 하지 말고 가지기 해보시지. 어? 그냥 바로 먹어지는 거 아니었어? 볼 건 다 본 듯?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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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갈 수 있는데? 아! 오케이! 잔혹성 미안. 아니 이것들이 미쳤나? 아이씨, 닭다리! 먹지 말고 아껴둘걸! 하! 오, 마을 열쇠로 잠금 해제. 어, 근데 위쪽에 뭐가 있네요? 이런 거 못 참잖아요, 저희. 이렇게 바로 위로? 아니, 이렇게 가서. 자, 여기에서 어, 여기로 점프하면 이런 미친 아무것도 없잖아. 왜 옮겨? 저게 보임? 와씨. 포크성. 아, 이런 야, 이 개새끼. 야, 애벌레는 어디서 태어났어 또. 아, 나 죽겠는데요? 아, 로그라이크라서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너무 아쉽다. 문지르기. 약물을 먹자고? 아, 아, 그럴까? 너 똑똑하다. 나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하!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 야, 근데 방어막 좋다. 이거 그냥 뭐 계속 살아남겠는데? 아, 근데 쿨타임이 오지게기네. 지게지게 오지게기네. 구르고 점프. 어때? 졸라 멋있지? 근데 이게 왜 온 거임?
열쇠가 있다고요? 어디? 어디에? 어디에? 아, 여기. 아, 여긴 아까 갔던 데고, 저 밑. 아니, 내가 물어본 건 저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냐고. 열쇠방은 어차피 가려고 했어. 내가 저걸 빼먹겠어? 아이씨. 괜히 내려왔네. 아니, 내가 보려고 했던 거는 이건데. 어, 이거 그냥 갈 수 있네. 오케이. 패링을 성공한 직후에 가하는 공격력이 368만큼 증가되죠. 뭐하는 게임이길래 산타가 싸우고 있어요? 소매너키의 달인이 되기 위한 수련 중입니다. 열쇠다. 핫! 여긴 또 어디야? 어? 이제 보스방 같은데? 일단 회복할 수는 있을 것 같아. 한번 형 죽는다. 난 대장장이님 조수야. 저렴한 가격에 장비를 손봐줄게.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냥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 알겠지? 빨간색 말주머니가 내 말주머니였나? 좋아, 그럼 어디 보여줘봐. 돈은 또 얼마나 가지고 있어? 수식어 재련하기 플러스 품질로 강화하기. 수식어? 장비를 재련해야 더 좋은 수식어를 물색하거나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식어가 뭘까요? 위로 화살을 발사합니다. 아, 나 표창이 좋았는데. 아! 플러스 품질. 플러스가 됐어. 지금 이거 다 좋은 것들이라서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 맷돌? 대체 이런 도구로 어떻게 수류탄이나 활을 재련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야. 게임 디자인 한번 성의 없게 했구만. 변이 초기화하고 근접 공격으로 적을 처치하면 기술 재사용 대기 시간 1.6초만큼 감소. 이거 하자. 이거랑 적을 처치한 후 최대 체력의 0.52%를 회복합니다. 피흡이 있네? 엄청 찔끔찔끔 오르는구나. 아, 고민된다.
아, 그냥 이걸로 다시 해. 어? 변이 한 개를 더 선택할 수 있네? 그럼 피읍으로 가자. 아, 나 이거 사용하자마자, 그냥 채우자마자 다시 사용, 어? 풀피가 되니? 으니? 좋아. 뭐야. 어, 아, 이걸 탈 수 있구나. 적을 처치한 후 최대 체력의 0.6%를 회복합니다. 이 효과는 대상의 최대 체력에 비례하면 생존력이 오르고 있다. 사용하기 뭐지? 어메! 어메! 어메 이제! 야이씨. 아! 아! 이런 씨 미친 게임. 아이, 아이 시대로. 아이 시대로. 아이 미친놈이. 아, 얘 엘리트였네. 이게 뭐야? 황금 목걸이. 피해를 받으면 공격한 적을 중독 상태로 만듭니다. 햇빛이 폭탄을 설치합니다. 사파이어 목걸이. 내려치기 공격시 바닥에 화염에 휩싸입니다. 투사를 받는 피해가 75% 감소합니다. 어, 이게 낫다. 재발효. 뭐야! 갑자기야, 씨. 귀신인 줄 알았네. 상점이네. 수고하시고요. 아, 빨리빨리 해야 돼, 지금. 시간이 없어. 아니, 그아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얘들아. 와씨, 미친. 방어막 사용하고 진행.
나 곧 죽나요? 야, 이 높이도 올라왔네. 여기 어디야? 이렇게 끝도 없이 올라가. 여기는 어디야? 연구일지. 새로 만든 용에게 담근 시체들은 그래도 변하는 속도가 훨씬 느리다. 용에게 정수를 추출해서 다른 자원자들에게도 도포해봐야겠다. 뭐지? 그냥 스토리 하러 가는 곳인가? 포션도 드시죠? 나 왜 포션이 있어요? 꿀꺽? 맛있다. 포션 없는 줄? 야이씨! 오, 캐피했나? 이건 뭐냐? 아, 형님들. 본능 스투르마리스. 피흡으로 간다. 오. 뻥! 와, 개쓰레기! 피흡 간다 간다 뿅 간다! 야이씨! 야! 아, 막으려고 했는데 키 잘못 누르. 아, 진짜 빡치네. 키 헷갈리는 거. 쌍수 단검. 연속으로 공격할 때 세 번째 공격은 치명타. 와, 딜 뭐야? 아닌가? 내 거가 더 센가? 아, 나도 딜이 많이 올랐구나. 아, 근데 확실히 이제 이게 더 센데? 그지? 이제 무기 바꿀 때 됐다. 소각 상태인 대상에게 40%의 초과 피해를 주겠다. 저기 죽을 때 화염에 휩싸이겠다. 하나 사자. 오케이. 나 이제 뭐 어디까지 내려가? 어? 아이템 분해하는 거 깜빡했. 어? 위에 있는 아이템도 분해를 깜빡했. 산타 옷 입고 그렇게 멋있게 순간이동 해봤자 산타인데. 그래, 봤자 산타고요. 유기가 어디고 잠겼군. 텔레포트 한 다음에 아래를 내려가 봐야 되나? 궁금한데? 보러 가보자. 자, 아래로. 오, 이거 무기 괜찮은데? 세 번째마다 치명타여서 딜이 엄청 잘 들어가.
달렸다. 생각보다 별거 없네요. 그러니까 지르는 보람이 확실히 있어. 하! 피흡. 이제 한 마리 잡을 때마다 피가 70씩 차오르는 거야? 많이 안 차는 것 같은데 느낌이. 와 딜 미쳤다. 근데 쟤네 딜도 미쳤다.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학교 갔다 돌아와도 너무 아프다. 열 수 없어. 열쇠가 없으면 그냥 막 가는 거야. 아니 뭐 열쇠 어디서 얻어? 어딜 가든 다 열쇠가 필요한데 나보고 어쩌라고. 어 떨어져 죽었다. 야이씨 개새. 너무 아파. 영약을 쓴다. 이상하게 영약을 쓰면 내가 안 맞아. 왜 그럴까? 맞았네. 힘줄 절단이 필요 없으니까 재활용. 아니 미친 이게 맞네. 이게 뭐야? 허! 세포야? 어 맞네. 저게 뭐지? 먹고 튀어. 오케이. 겁나 잘 먹어. 그냥 천성 모두기야 그냥. 아 저게 열쇠냐? 아닌데? 아니잖아 이씨. 방금 뭐 먹었어? 야, 열쇠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한데? 옆에 방 잠금된 곳이 있었다고 요? 이해가 안 되지. 어디 어디? 어? 왼쪽? 여기? 아, 아까 잠겨 있던 곳. 여기? 아, 오케이. 어? 뭐야? 다음 스테이지인데? 저 오른쪽에 몰라. 빨리 가 그냥 일단. 힘들어 죽겠어 나 지금. 아, 힘들어. 이제 회복약 두 개 쓴다. 얼음의 심장. 근접한 범위 내 감속, 기절, 빙결 또는 이동 불가인 적을 공격하면 기술 재사용 대기 시간이 1.1초만큼 감소합니다. 이거 괜찮은데? 지금 내 덫과 굉장히 상성이 잘 맞아. 재련, 품질 강화. 돈 많으니까 팍팍 쓰. 너도 쓰. 가.
보스네. 이제 슬슬 죽을 때가 된 것 같다. 시간의 수호자. 야, 잠깐! 아이고! 선생님! 선생님, 가만히 있어봐요! 아, 키 겁나 헷갈려, 지금! 야! 야, 요, 야, 요! 잡혔어! 뒤져! 끝을 내자! 멋있는 척이야. 호이, 패딩! 쓰레기야. 미안. 한 번 더. 헛. 이대로 끝나진 않을 거다. 뭐야? 2탄 보스도 잡아버렸어. 나 어떻게 언제 꺼 이거? 아 잠깐 가볍게 하려고 한 건데. 이건 뭐지? 광선. 아니 나 지금 템이 너무 잘 나왔다니까? 지금 난 지식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느낌이 와. 끝까지 갑시다. 지금 내 스펙 개사기다. 재활용 안 해요? 아! 그럼 계속 하셔야죠. 미안. 아이템의 0%가 플러스 품질로 발견됩니다. 이거 막 계속 올리면 확률이 점점 오르나 보다. 찍을 게 없어. 이거 계속 찍자. 아, 나 진짜 이거 엔딩. 그렇게 밤새하셨다는 엔딩 보는 건가? 아 스케일 봤을 때 근데 이거 쉽게 안 끝날 것 같거든. 아 나 개 피곤한데 지금. 아 빨리 끄고 싶은데 게임이 날 놔주질 않아. 아이 씨대로. 뭐 어디까지가 맵이 막 내려갈 수 있는 길도 있고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있고 하나씩 보자. 어? 이 자식이 막 찌르네 위로? 내 엉덩이 봤냐 패링하는 거? 기가 막히지 그냥. 응? 겁나 잘해. 뭐야? 아니 벽 타는 거는 가르쳐 줘야지. 나 뭐 어떻게 돌아가 이거? 이제 벽 타는 기술 배우나 보다. 에? 왜 또 막다른 길이야? 그로부터 손가락을 키보드와 마우스에 못 놓아 울부짖는 한 사내가 있었다고 한다. 난 그런 어? 이야기를 좋아한다. 막 아래로 찌르네. 으악! 미안. 나 왜 잘하지? 겠네. 내려찍기 공격 시 바닥에 화염에 휩싸입니다. 인화성 기름으로 뒤덮입니다. 한번 볼까? 피해를 받으면 공격한 적을 중독 상태로 만듭니다. 회피 시 폭탄을 설치합니다. 중독 솔직히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이걸 바꾸자. 그리고 부셔. 막았죠?
멍청아? 뭐해? 탭댄스를 줘. 춤은 클럽 가서 주세요. 체력 회복보다는 이제 체력이 거의 안 오른다. 계속 한 곳만 찍으니까 효율이 되게 막 급감하네. 체력이 플러스 6%, 9%. 이거는 안 찍어서 32% 이렇게 되네요. 이거 하나 갈까? 그러면 체력이 확 오르잖아. 와, 야, 7000에서 만으로 올랐어. 이렇게 골고루 찍어주는 게 가끔씩 좋네. 여긴 뭐 하는데요? 아니 왜 잘하냐고? 왜! 왜 다 죽는 건데! 오, 야, 진짜 아프다. 왜 막 다 녹는 거냐고. 아야, 와. 지리는데, 근데 내가 더 지린. 나 짱 쎄, 진짜. 아이, 나 굴렀는데. 속상하네. 어? 지금까지 이런 게임은 없었다. 이것은 눈발인가, 실력인가. 네, 플레인 TV입니다. 오케이, 성열쇠. 와, 빡세다. 어디세요? 여기가 어디세요? 아유, 자꾸 엉뚱한 키를 누르지? 아, 내가 왜 자꾸 엉뚱한 키를 누르나 했더니 그 나인솔즈의 페링 키를 누르고 있었어요, 제가 계속. 나인솔즈 막기 있잖아. 나인솔즈 막기가 R1이거든? RRP? 근데 지금 그거 아무 키가 아니란 말이야. 여기에서는. 아니, 키 바꿀까? 지금 설정 들어가서 지금이라도 바꿀까? 아니야, 근데 익숙해져. 아니야. 바꾸자. 나 헷갈려 죽겠다, 지금. 오케이. 됐다. 이제 막기. 막기, 오케이. 한번 해보자고. 자의 두루마기. 어? 아,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찍지. 체력이 별로 안 좋다고? 그럴 때는 이거 한번 써주고. 회복 한번 하자고? 싫은데? 넌 뭐야? 뭐가 필요해? 아, 나 키. 야이! 야! 아! 아! 야! 개색! 아, 키 헷갈려, 다시. 야! 야! 이것도 바꿔! 안 되겠어. 아, 이게 맞나? 아, 키가 너무 헷갈리네. 헐. 아니, 회복 좀 하고 가지. 아유, 뿅. 아, 근데 키를 익숙해지고 있던 와중에 다시 원래대로 바꾸니까 더 헷갈려.
아유, 그래도 뭐 잘 놀았다. 어쩔 수 없어. 방자의 가방. 저번에 고베를 마시기 전까지 소지했던 금화가 들어있습니다. 전환. 그래. 아이, 좀 아쉽긴 한데 잘했어. 어, 즐길 만큼 즐겼어. 아, 이게 다 나인솔즈 때문이야. 아, 짜증나. 자, 어쨌든 이렇게 즐겨본 그 뭐야, 데드셀즈냐? 맞지? 어, 데드셀즈. 사람들이 워낙 많이 좋아하고 저도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게임인데 타이밍을 못 잡아서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엄청 재밌게 잘 즐겼네요.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냥 시간 때우기 용으로 가끔씩 한 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